우리나라 옛 이야기. 서익감을 찾아 나선 쥐. 옛날 어느 곳에 사이좋은 쥐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휴, 우리에게도 아기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 뒤 아내 쥐는 예쁜 아기 쥐를 낳았어요. 귀엽게 생긴 딸 쥐였답니다. 쥐 부부의 딸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원탐스럽기도 하지. 시집을 보내도 되겠어요. 쥐 부부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감을 골라야 해. 어떤 사위감이 좋을까요? 힘이 세야 해. 남편 쥐가 말했습니다. 잘 생겨야 하고요. 아내 쥐도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제일 잘생긴 사위감이어야 해. 쥐 부부는 사위감 고르는 일로 머리를 마주대고 궁리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위감을 찾아 나섭시다. 쥐 부부는 사위감을 찾아 집을 나섰어요. 산을 셋이나 넘고 강을 둘이나 건넜지요. 쥐 부부는 햇볕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남편 쥐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훌륭한 건 해가 쏘. 어째선가요? 생각해보고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환히 비춰주고 있진 않소. 정말 그렇군요. 쥐 부부는 고생 끝에 해를 찾아갔습니다. 해야, 해야, 우리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니? 쥐 부부는 해에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것은 제가 아니랍니다. 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높이 있는 저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아니, 자네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뭔가? 구름이지요. 구름이라고? 네, 구름은 제 얼굴을 가려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거든요. 맞는 이야기였어요. 쥐 부부는 산꼭대기에서 열흘이나 기다려 구름을 만났습니다. 구름아, 구름아, 우리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니? 쥐 부부는 다시 딸 이야기를 하며 부탁했어요. 제가요? 자네가 해도 이길 만큼 힘이 세다는 건 벌써 알고 있다네. 쥐 부부는 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며 구름을 졸랐어요. 그렇다면 저는 알맞지 않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또 누구라는 말인가? 쥐 부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해가 제게 꼼짝 못하는 것처럼 저는 바람에게 진답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저는 아무리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더 세지요. 쥐 부부는 다시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우리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니? 쥐 부부는 마음을 졸이며 부탁했습니다. 사위라고요? 바람은 풀풀풀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했어요. 구름에게서 자네가 우리 사위감으로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네. 쥐 부부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훌륭한 사위감을 만나게 되었네, 그려. 남편 쥐는 바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세다고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않는 게 있지요. 그게 무언가? 쥐 부부는 바람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돌부처랍니다. 쥐 부부는 지친 몸으로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돌부처야, 돌부처야,
우리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니? 쥐 부부는 지쳐서 돌부처 앞에 털바닥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해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자네 힘이 더 세다는 걸 알고 왔네. 우리는 자네같이 훌륭한 사위감을 찾고 있었다네. 자랑이 아니라 우리 딸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곱다네. 그러니 오래 얘기할 것도 없이 짝을 지음새. 돌부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바람은 저를 어쩌지 못한다 해도 딱 하나 저를 넘어뜨리는 게 있답니다. 그건 누군가? 그건 바로 쥐지요. 뭐라고? 우리를 놀리려는 건가? 남편 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아닙니다. 센 바람에도 저는 끄떡없지요. 그렇지만 쥐에게 말은 진답니다. 돌부처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고 버티려 해도 쥐가 땅 밑을 파헤치면 저는 꼼짝없이 쓰러지거든요. 돌부처의 말을 듣고 난 쥐 부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건 바로 우리 쥐야! 쥐 부부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방네 사위감을 고른다고 소문을 냈지요. 곧 힘세고 잘생긴 사위주를 맞아들였답니다. 그 뒤 딸 쥐네는 오글오글 오순도순 잘 살았대요.